만약에 저 이 환풍구 소리를 안 듣고 그 정도면 진짜 가면이 되신 것 같은데. 야. 야.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 고인물 초빙석이랑 비슷한 고인물이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인물 초빙석으로 왔으니까 고인물인 척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또 프레미엄 유튜브에서 프레디는 또 100만 조회수가 넘었던 영상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인물이죠. 아하. 네. 아, 인기가 많으면 고인물인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프레디의 피자 가게 바로 프레미엄 플레이 보고 재플레이 또 다른 이렇게 깨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일단 여러분들 이 게임은 간단합니다. 저 12시가 6시 될 때까지 버티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왼쪽 밑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이게 저렇게 불을 켜거나 문을 닫으면 저 배터리가 다 닳거든요. 저거 다 닳으면 죽어야 돼요. 아니면 기도해야 돼요. 밑에를 내리면은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태블릿을 통해서. 그럼 주변에 있는 애니마트로닉스들, 여기에 지금 치카랑 존이랑 프레디 이렇게 세 마리의 애니마트로닉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막 움직입니다. 요즘 애들은 해피 플레이 타임 허기워기밖에 몰라요. 인형 타임 이렇게 허기워기 하면. 네. 근데 우리 시대 때 게임 머들은 근본은 프레디잖아요. 그치, 애니마트로닉스의 네. 시초는 거의 프레디라고 네, 봐야죠. 이게 근본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초반은 지루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지금 첫째 날 밤이잖아요. 거의 안 움직여요 제가 알기로. 아무것도 안 하고 깰 때도 많아요 첫째 날은. 운이 좋으면 진짜 1일차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클리어가 때가 돼요. 있어요. 근데 이제 프레디 특성상 튜토리얼이 전혀 돼요. 없기 때문에 탐사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1일차 때는. 근데 애초에 이제 프레디를 하다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폭시. 아, 폭시. 천막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첫날 밤 3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3시 이후부터는 가끔씩 봐주고 나중에 폭시가 오면은 한 번 더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천막에 가려져가지고 탁 쓰려. 이건 뭐 당연히 알겠지. 소리 나요 저거 들으면. 그치.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이스터에그입니다. 근데 프레디 하니까 되게 추억 돋는다. 저희 방송인 때는 프레디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치, 그치. BJ 중에. 공포게임 전문을 네. 안 하는 사람들도 일단 프레디는 무조건 했어요. 사람들 하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비명 지르는 리액션 맞아, 보고 맞아.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고.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제가 폭시입니다. 자, 폭시가 이렇게 머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자세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나오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수리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지 그지. 네 마리밖에 없었나요? 어? 어? 지금이 출발 직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가 캠을 봤어. 그런데 얘가 없어졌다 하면은 캠을 바로 내리면 안 되고 이걸 보고 아, 내려야 보고 돼요. 내려야 이쪽 캠을. 왜냐면 여기 복도에서 뛰어오거든요. 어, 저기 왔어요, 왔어요, 누가 왔어요, 왔어요. 보니 왔어요. 적극적인 대신. 이렇게 하면은 이쪽을 닫아주면 됩니다. 탱 소리가 나죠. 와. 이게 문을 이렇게 쿵쿵 두드리고 다시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발티네요.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니어 저희가. 오. 아저씨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거지? 좀 새로운데. 이게 오늘따라 조금 그러니까, 활발하네요. 자, 이렇게 6시가 되면은 하루가 끝나고 자, 이제 둘째 날. 늘 생각하는데 저 선풍기만 꺼도 전기 소모가 줄지 않을까. 인정. 일단 문이 두 개인 것도 꼴받아요. 어떻게 뭐 경비실이 저렇게 가운데 있어. 레이터. 이렇게 대박 좀 났으면 한글 해치면 땡큐. 큰일 났어. 제가 정말 너무 여유부리다가요 네. 여기 와버렸는데 문을 못 닫나요 그러면? 못 닫아요. 이게 입장이 2단계가 있어. 네. 먼저 왔어. 이렇게 와서 쳐다보는 1단계 상황이면은 불이 켜져요. 네. 불을 켜서 여기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그러면 문을 닫아서 막을 수 있는데 2단계. 이제 입장을 한 판정인 겁니다. 아~ 입장을 한 판정이면 불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CCTV를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안 진짜 랜덤 아니에요? 그쵸? 운 좋으면 버티잖아 이거. 근데 이게 네. 만약에 한 5시쯤이다 아, 그러면 CCTV를 아예 안 네. 보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메타를 통해서 이제 클리어가 돼요. 6시가 맞아, 맞아. 돼서.
근데 지금 3시고 이러면은 못 버티는 이유가 저희가 여기서 CCTV를 안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안 들어와요. 네. 근데 어, 깜짝 이렇게 폭시가 와요. 폭시가 오니까. 어, 폭시는 이제 CCTV를 안 봐도 오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폭시가 안 왔다 하면 이제 클리어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솔직히 좀 확률 게임이에요. 프레디 자체가. 맞아. 확률 게임이에요. 이게 아무리 잘해도 네. 가끔 이제 애들이 작정하고 우리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못 막습니다. 아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빈도수를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빈도수를.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톡톡톡톡 누르는 게 전기세 아끼려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선풍기만 틀어놔도 6시쯤 되면 한 30%밖에 안 남아요 배터리가. 아 맞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력 30%로 그냥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력 아끼려고 찔끔찔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벌써 66%예요. 그니까. 2시인데 이 빌어먹을 선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선풍기 그냥 내가 손으로 돌리면 안 되나? 이거 사장님이 돈 아끼려고 한 깜짝이야. 2,000원 주고 산 선풍기라고. 아 2,000원 주고 그런 디테일한 게 있어요? 스토리? 아니요 제 예상입니다. 아 진짜? 아 형 아까부터 프레디 뭐 잘 알아서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무슨 변이 스토리인가 싶었잖아요. 아 너무 진정성 있게 얘기했나? 맘마메야. 자 2일차 끝났고 드디어 3일차부터 약간 난이도가 딱 보통 정도로 온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3일차부터 1, 2일차 이제는 좀 막아야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일이죠. 이제 3일차니까 프레디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프레디가 한 번도 안 움직였거든요. 네. 오니랑 치카는 여기에서 한 번씩 얼굴을 비춘다 정도지만은 프레디는 진짜 그냥 순간이동이에요. 서해번쩍 동해번쩍 합니다. 그래도 문을 닫으면 못 오는군요. 문을 닫으면 당연히 못 오죠. 우리의 유일한 방어 체계인데 그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프레디가 시리즈 지나갈수록 그거 무너뜨리잖아요 계속. 프레디의 특수능력이 뭐냐면 귀엽다. 그쵸. 개소리야! CCTV를 보고 있을 때 여기 문이 열려있으면 확률적으로 죽습니다 그냥. 아. 그래서 프레디가 여기에서 딱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기 문을 닫고 CCTV를 확인해줘야 돼요. 아 이런 완벽한 좀 공략이 좀 있네요 확실히 형. 패턴을 완벽하게 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프레디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바뀌고, 문을 닫고 CCTV 보고 폭시가 아직 멀쩡히 있다 프레디는?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네. 다시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네 프레디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아. 와요. 왼쪽은 그래서 문을 따로 안 닫아줘도 됩니다. 오. 불 켜고 문 닫고 CCTV 확인 혹시 멀쩡한 거 보고 문 다시 열고 불 켜고 확인하고 이렇게. 좋은 팁 꿀팁. 그래서 꿀팁이네. 이 로테이션만 완벽하게 완전 빠르게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배터리도 거의 여유가 남기 때문에 이거 문 닫고 양쪽 다 닫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해볼까요? 네 버텨버리죠. 자 배터리 다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죠. 엄청 빨리 다는데 이제 6시가 코앞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문 닫고 있어도 됩니다. 배터리가 여유가 있으면. 으야. 그렇죠. 정설은 없어요. 자 왔죠. 문 닫고 복도 확인하고 달려오는 거 보고 닫아주고. 솔직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을 열어도 됩니다. 어 개꿀팁. 저거 CCTV를 봐서 달려오는 걸 봐야지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너무 쫄아가지고 여기서 어 사라졌다 하고 문을 닫고 있으면은 오긴 오는데 꽤 늦게 와요. 빠르게 와서 문 두드리고 가라 라고 하려면은 저 복도를 봐줘야 됩니다. 이야 여러분 꿀팁입니다. 자 달려오게 하고요. 문 열렸는데 뚜두둑 거리고 있네요. 이게 녹화하고 있네. 퉁 하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네. 얘가 이제 돌아가는 판정이라서 문 열려 있는데 퉁퉁 소리는 들리는 소리 들리고 뭘 치면서 갔던 걸까? 자 지금 폭시가 소변이 많이 마려운 것처럼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고 있죠. 4일차부터는 확실히 좀 빡세요. 자 지금쯤이면은 이제 슬슬 문 닫고 기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플레이님 인트로는 레이테어. 아니 그건 좀
자, 5일차입니다. 자, 이제 애들이 와도 빈도수가 엄청 잦은 대신에 빨리빨리 사라집니다. 빨리빨리. 5일차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난이도가 제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왔죠. 와, 진짜 빠르다. 근데 5일차는 확실히. 자, 애들이 너무 자주 와서 배터리가 72%네요. 막아놓는데 한신대 배터리가 이 정도면 조금 아슬아슬하거든요. 확인하는 빈도수를 조금 줄이던가 해서 배터리를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막 애들이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보면은 배터리 관리가 안 돼요. 어느 정도 한번 막았으면은 약간 텀을 두고 천천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살짝 패턴을 조금 압축했어요. 바로 문을 닫고 CCTV 먼저 보고 그 이후에 확인. 주신대 48%. 아슬아슬하네요. 솔직히 좀 모자르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관리하면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또 막 3시 됐고 5시 반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기도하면 돼요. 그때부터. 맞아요 맞아요. Later. 자, 지금 5시고 배터리가 7% 하필 버니가 오는 바람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0%입니다. 이걸 계속 닫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프레디가 얼굴을 비추고 이제 덮칠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제 기도해야 돼요. 노래가 나올 거예요. 띵띵띵 이런 노래가 나올 건데 이제 6시가 되면은 그냥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거의 무조건 깼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5일까지의 정식 난이도가 클리어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별 한 개가 뜨면서 새로운 난이도 여섯 번째 밤이 나옵니다. 그쵸.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6일차가 엄청 어려워요. 6일차가 진짜 거의 정식 난이도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니까.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얘네 지금 다 움직였잖아요. 이거 봐요. 얘네들 제가 보기엔 부정 출발한 거거든요. 이거 이 정도면 총속이 전에 출발한 놈들이야 저거. 아주 얍실한 놈들입니다. 비공개 해놨을 수도 있어서. 위험할 클립 뻔했어요. 미스로. 클립 미스로 위험할 뻔했어요. 이게 판정이 진짜 정확하게 눌러야 돼서 위험합니다. 아직까지는 폭시가 2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어우 야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오른쪽 방금 너무 무서웠어요. 오른쪽 잠시 방치당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컨트롤이 한번 뭐 누가 왔다 하면은 네. 살짝 회로가 꼬일 때가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바로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뭐 형이 말을 하면 안 돼. 형이 말을 하면 손짓으로 리액션을 하네요. 오케스트라 마냥 지휘관 마냥 막 말과 함께 이 손이 움직이네. 마우스에 손 떼거든요 지금. 그거 볼 때마다 무섭거든요 약간. 너 모르게. 자 이제 50% 프리님 편집자 플레이님 편집자 이렇게 빨리 온다고? 좀 운이 안 좋았다. 아 제가 보기엔 형이 한 50% 하면서 마우스에 손 떼서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설명한다고 또 여유 부렸네. 으야. 자, 빡겜 해보겠습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자주 왔어. 보니랑 치카가. 저 형 그때 인기 스타였어요. 거의 2세계급 인기였어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두 명의 여자가 이제 저 좋다고 막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이걸 여기서 느끼네요. 공포 게임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왔네. 어우 야 나 손목 나갈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거 또 손 뗐다가 또 죽으면. 그니까요 저 방금 무서웠어요 형. 지금 형 손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형의 손목을 위해 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숭고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자 3시 45% 네.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6시 치고는 원래 지금 한 35% 정도만 있어도 되게 감지 덕지거든요 이거. 자 4시 됐고요. 30% 좀 아슬아슬해요. 근데 원래 6일차 때는 배터리가 5시 반 정도 됐을 때 거의 무조건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메타가 절실히 필요해요. Later. 이제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다. 2%면은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5시고 여기서 제가 뭘 해서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버리면은 이제 더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최대한 버티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이벤트가 안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2% 남은 사이에서는 그냥 이제 버티는 게 좋아요. 하늘에 계신 지금 좀 아버님. 되게 아슬아슬해요. 6시가 될지 안 될지. 제가 7살 때 교회를 갔던 걸 기억하시나요? 성실하게 항상.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제발 6시 안 되냐? 6시 왜 안 돼? 시간은 계속 흐르는 법인데. 아유. I am my mom. 1시간이 89초래요? 왜 이렇게 애매해? 딱 1분으로 해놓지. 그러니까 13%면은 이제 거의 마음 비우고 혹시가 안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좌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40초만 더 버티면 돼요. 와, 40초 길어. 와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아니 그냥 닫고 있어야 돼. 어. 꺼진다. 잠시만요 형. 20초 20초? 될 것 같아. 20초 가까스로 될 것 같긴 한데. 와 마지막에 진짜 10초면 될 것 같은데? 제발. 4 3 2 1 0 이제 슬슬 아닌가? 아직 불이 꺼져야 돼. 불이 꺼져. 됐다. 아 됐다! 올라 나이스. 이렇게 6일차까지 무사히 잘 클리어를 했어요. 원래 이렇게 좀 쫄깃한 맛이 있어야 공포 게임 많이 했으니까. 아 맞죠. 프레디가 이런 맛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푸리니의 프레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이 이제 막 기대한다 기대한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형의 기대를 무참하게 깨부실 자신이 있어요. 대체 뭐길래. 네. 여기 옆에 앉아서. 아 항상 정석으로만 깼었어가지고 지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 유. 좋습니다. 프레디의 피자가게. 프레디 피자가게는 제작자가 만들어둔 커맨드가 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바로 이제 콕 세 번. 그 다음에 전화 오는 거 뮤트 올 눌렀죠? 그 다음에 클리어. 뭐했어? 이제 그 제작자분들이 자기들이 깨고 싶을 때, 무서웠거나 귀찮아서 못 깰 때 제작자들이 숨겨놓은 프레디의 숨겨둔 커맨드. 안녕하세요. 모든 게임을 덕으로 공략하는 남자 프린입니다. 아 너 나 장난친 거지? 코 세 번이랑 뮤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아니요 그거 상관 있어요. 진짜 상관 있어? 네. 브라예요. 아 뭐야. 근데 커맨드가 있어요. 뭔가 누르는 네. 게 있기는 한가 보네. 커맨드를 세 개를 눌러야 돼요. 따다닥을 속도를. 오~ 네. 지금 해외 쪽에서도 아시는 분들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해외 분들도 약간 좀 숨겨두는 약간 자기들만의 꿀팁 이런 느낌. 아니 뭐야 종소리만 계속 듣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게임을 57초 만에 깰 수 있어요. 1분이 안 걸립니다. 어, 진짜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렇게 엔딩입니다. 참고로 아까 추수번이 말한 20, 20, 20, 20 그거 있죠? 이것도 이걸로 깨져요. 와... 아까 클리어 기록으로 남는다. 네 남아요. 와. 아주 쉽죠? 아, 네. 모든 프레디 시리즈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프레디 시리즈가 그러진 않지만 2까지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에서 아 이게 들켰네 2는 좀 숨겨두자 하는 느낌으로 2는 또 바꿔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형이 이제 몇 시간 동안 한 6일차 밤이 1번이면 클리어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아 너무 허무해. 어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진짜 되게 많아 프레디가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프레디의 피자가게 1분 안에 깨는 방법 어때요 형? 이게 접니다. 대단하긴 대단하네. 자 말했잖아요 형이 어떤 기대를 하더라도 그 기대를 부실 자신. 어 근데 난 의외로 되게 지금 충격 먹었어. 아 그래요? 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난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 신기하네요. 오케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하는 남자 프레입니다. 오늘의 고인물 공포게임 바로 프레디의 피자가게 2인데요 바로 이게 공포게임 장인 프레디의 장인 프레디를 고이기 위해 저 인형칼까지 직접 쓰고 방송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에요?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진정해. 아, 그럼 플레임 형과 함께 오늘 프레디의 피자가게 2 한번 공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스타트. 일단 어디에 어디서 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단 오는 구멍은 원은 양쪽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정면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조그만 환풍구에서 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이점이 뭐냐면은 배터리가 모든 거에 전력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플래시라이트 배터리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점인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했어요. 2에서는 배터리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뮤직박스의 태엽을 계속 감아줘야 됩니다. 아 맞다 오르골. 저 지금 첫날째 밤이어서 이게 안 풀리고 있는데 2시 이후로 이제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천천히. 다른데 보면은 2는 이제 애니마트로닉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많더라고 여기가 10종류? 이렇게 와, 나와요. 두 배 넘게? 자 이제 2시가 지나서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가운데 칙칙 눌러주면 괜찮아요? 어 전혀 상관없어요. 꾹 눌러서 완전히 감아주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네. 얘네들이 가끔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라서 정면에 이렇게 대놓고 있어도 절대 저한테 달려들지 않습니다. 오. 지금 환풍구 소리 들리죠? 이 쿵쿵 네. 하는 소리? 이게 여기 들어왔단 얘기예요. 오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저거?
어떻게? 저 친구는 이제 여기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야 되는 공략 방법을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 계속 감아주면서 이제 탈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애들이 만약에 왔다, 그럼 제가 이제 프레디인 척을 하면 됩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애들이 아무도 저를 공격하지 않아요. 문제는 딱 한 명 가운데에 네. 있는 폭시예요. 구 폭시라고 하죠. 얘는 프레시로 잠깐만 눈뽕을 삑 해주면 아 이러면서 이제 좀 멈춰 있으면. 저기 배 나온 아저씨 있는데. 얘는 신형 프레디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가까이 오면 좀 갑자기 무서워져요. 좀 가까이 왔네요. 얘가 언제 오냐면 이렇게 CCTV 내렸을 때 옵니다. 아 그럼 바로 써줘야 돼요 탈을. 와 타이밍 완벽. 이거 막 당황이 죽는 거잖아요. 저 왔다. 이때도 오른쪽에 이제 환풍과 네.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또 써주고. 아 맞아 이렇게 썼어 이거. 왼쪽도 나네요. 마찬가지인데 네. 왼쪽에는 이제 벌룬보이라는 존재가 또 새로 나왔어요. 네. 이 친구는 저를 절대 덮치지 않는 굉장히 착한 친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악랄한 녀석입니다. 배터리를 네. 가져가요 저 녀석이. 아 그래요?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저 배터리를 가져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고벽이 있네. 그쵸 그쵸.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전 애니마트로닉스 뿐만 아니라 신형들도 있는데 이제 얘네가 신형입니다. 이 CCTV 막 찾아보면은 구형들이 있어요 여기. 아 부서져 있네요 옛날 버전 애들. 근데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시대가 미래가 아닙니다. 더 과거예요 원보다. 아, 더 과거예요 이게? 더 과거고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더 구형인 거예요. 아 얘네가 이제 사라지고 남은 것들이 지금 구형이라고 불렸던 애들이 이제 1에 나오는 겁니다. 아 시간 순서가 그래요. 저렇게 망가진 애들은 어떻게 다시 머리가 붙고 그랬대요? 뭐 돈을 많이 썼겠죠? 돈 쓰면 다 되니까. 이제부터는 바로 태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묶어줘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원처럼 사이클을 한 번씩만 이렇게 돌면 되는데 불 켜고 중앙에 확인 한번 하고 오른쪽에 불 켜고 CCTV로 감아준 다음에 CCTV를 내림과 동시에 한번 써주고 다시 벗고 이렇게가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의 웬만한 거는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클에서 애들이 왔을 때 어떻게 좀 더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내리자마자 쓰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네. CCTV를 내렸을 때 갑자기 눈앞에 애들이 있을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이랑 다르게 조작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맞습니다. 마우스 판정이 굉장히 널널해요. 이게 버튼이 원래는 정확하게 이 흰색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네. 여기 눌러도 눌립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누르면 눌려요. 좋네요 저게 확실히. 네. 이게 진짜 편의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터에그로 이거 누르면 소리 나요. 맞아 소리 나요. 프레디 특이입니다. 저 호 소리 나는 거 반드시 나요. 맘마메야. 자 이 환풍구 소리가 들렸잖아요. 환풍구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한 번씩 봐주세요. 누가 오는지 파악을 하고. 근데 저기 환풍구까지 왔다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쿵쿵 소리 들렸는데 양쪽에 다 왔네요. 이번에 간 줄 알았는데 왔네요. 이 스파라시들이. 이 파란색 신식 버니는 환풍구에서 조용히 저를 쳐다보는 때가 많은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봤다 나를 보고 있다 근데 제가 CCTV를 이렇게 보는 순간 죽어요. 아 운이 좋으면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딱 어 여기 있네 했는데 이제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이거 보고 어? 자 제가 방금 왜 말을 멈췄냐면 이게 또 사운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왼쪽에 방금 구 치카가 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걸 쓰면은 저를 공격을 안 하는데 언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환풍구 소리가 다시 들려야 됩니다. 환풍구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벗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 이 환풍구 소리를 안 듣고 환풍구 소리를 안 듣고 가면을 벗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 집중 좀 와인드 감고요. 그 정도면 진짜 가면이 되신 것 같은데. 가면을 썼을 때 환풍구 네. 소리가 들리기 전에 벗으면은 얘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자, 환풍어 소리 들렸죠? 이제 갔죠? 어, 제가 왔어요. 이걸 확인하고, 아, 이 친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맹글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제가 어떻게 추천해죠? 그냥 가야 지가 알아서. 근데 맹글이 이쪽으로 올 때가 있어요. 네. 오른쪽 환풍구에 네. 앵두 같은 입술을 들이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걸 마찬가지로 써서 환풍구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면 됩니다. 거의 무적이네요. 그쵸. 이 혹시만 없었으면 그냥 진짜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도 게임 클리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눈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할 때마다 눈이 살짝 뒤집혀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없어지냐 저러면? 어, 아주 위험한 친구인데 없어지는 거는 랜덤으로 알아서 지가 아. 움직이고 지금 없어졌죠. 헬로. 어? 지금 벌룬보이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듣다가 지금 환풍구 소리가 들렸죠? 이렇게 하면 가요. 아. 만약에 저 친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가면을 마찬가지로 쓰고 있다가 환풍구 소리가 들리기 전에 제가 벗었으면 얘가 계속 뺏기군요. 보고 있습니다. 어.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요. CCTV 같은 거를 이렇게 봤을 때 한순간에 들어와서 제 배터리를 가져가고 이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꼴 봤네요. 그러니까요. 배터리를 손에 들고 있어요 이러고 하하하하 하하 계속 웃고 이제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로 내려쳐야 되는데. CCTV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걔네가 갑자기 강제적으로 CCTV를 내리고 저한테 들이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네. 당황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하신 가면을 써주시면 됩니다. 응? 굉장히 당하신 거 거의 승천하기 일부 정도였어요. 영혼이 살짝 형, 이만큼까지 네, 나왔다 조금 들어갔어요. 네. 으야. 아니 2가 진짜 재밌어요. 1에 비해서 훨씬 더 동적이고 정신없이 컨트롤해야 되고 밸런스가 진짜 잘 갖춰져 있어요. 운빨이 줄어들고 네. 실력으로 커버가 맞아, 되는 맞아. 그래서 평이 제일 좋았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좌우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나 프레디 탈 쓰고 있는. 아 이건 진짜 그 늑대만 아니었으면 탈 쓰고 얘네랑 뭐 미연시에 해도 상관없었겠어요. 지금 약간 소개팅 하고 있잖아요 양쪽에. 네, 그러니까요. 누굴 고를 것인가 약간. 여기 밑에 대사창 뜨고 했으면 바로 미연신데. 아, 전 저였으면 이제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제 양손으로 잡고 가죠. 쌍 남자. 내가 손이 두 개인 이유야 이러면서. 똑같이 감아줍니다. 이제 풀리는 속도가 살짝 빨라졌어요. 어, 빨라졌네요. 살짝. 4일, 5일 차에서 본격적으로 빨라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정도입니다. 자, 환풍구 소리 들리죠? 오우, 와, 이제 구형 시카까지. 와, 입 찢어진 거 봐요. 그냥 환풍구에 청소 부대요, 그냥. 자기 그냥 인형 탈로 그냥 환풍구 쓸어 담네, 그냥. 쓰레기들. 구형 시카도 막 이렇게 환풍구로 나오지만, 네. 정작 등장하는 거는 정면에서 나옵니다. 정면에서. 자, 이제 슬슬 좀 애들이 올 것 같아요. 혹시한테는 막 이렇게 오랫동안 비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칙! 칙! 이렇게만 해줘도, 충분히 못 움직입니다. 혹시는 오, 저 약간 수염제모 할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칙칙 치카 왔죠. 자 방금 CCTV를 내리고 탈을 바로 네. 썼기 때문에 얘가 오든 말든 거의 지금 상관을 안 하고 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피지컬. 이래서 좋네요. 들어와도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그쵸 게. 지금 또 왔죠. 네. 구형 보니 절대 그 탈 쓰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끼면 안 됩니다. 어? 갔나 안 갔나 긴가 민가 하면은 그냥 거의 돼. 그냥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쓰고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확실하게 들릴 때까지. 이거는 진짜 뭔가 이렇게 자원에 대한 제한이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솔직히 20을 깨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부족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럼 거의 기계 같아요 지금. 쟤네 이름이 뭐였죠? 인형탈 애들 이름이? 애니마트로닉스. 애니마트로닉스. 그럼 줄여서 에마라고 하죠. 뭔 소리지? 좋아요. 그 형 거의 에마 같았어요. 뭐지? 거의 칭찬이야? 네 칭찬이죠. 프레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굵은 팔뚝 좀 보세요. 안 해버리겠어. 저런 스타일이? 저런 몸뚱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난 약간 살짝 채고 있고 든든해 보이잖아 남자로서. 아 형이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남자도 잘생긴 남자 보면 좋아하고 막 몸 좋으면 왜 저런 몸매는 저도 할 수 있는 지금도 돼. 이건 지금 우리잖아. 당장 가능한 몸매고 네, 듬직한 뱃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혹시를 비춰주다가 이 불빛이 안 들어올 때가 네.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불빛이 안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CCTV를 확인하면은 나중에 폭시를 눈뽕시킨 판정이 안 들어가서 네. 혹시 갑자기 덮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아, 이렇게. 아. 지금은 확실하게 불빛을 비쳤으니까 이제 폭시에 대해서 걱정이 없지만 방금처럼 불이 꺼져 있으면은 좀 폭시에 신경 써야 돼요.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도 벌써 4일차까지는 깔끔하게 왔습니다. 2는 확실히 피지컬이 되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쓰는 게 있으니까. 자, 골든 프레디. 골든 프레디. 오랜만이나. 와 이제 3명 미연 씨 선택지가 무려 3명. 와 왜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져 있겠습니까?
나눠서 만나나. 그쵸. 어, 하루를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네. 미연 씨에선 그래도 돼요. 게임이니까. 그치. 주인공이 아주 쌍놈이야. 미연 씨 네. 보면은. I am my mom. 자 이제 4일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태엽 풀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 엄청 빠르다. 이거를 좀 신경을 쓰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테이션을 네. 조금 더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앵두 같은 입술 좀 보세요. 우리 맹글의 아름다운 입술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눈앞에 아까처럼 맹글이 매달려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두려워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까악 네.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럼 여기에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무적의 프레디타를 써주시면 알아서 잘 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나타났다 네. CCTV를 한 번이라도 어? 지금 소리 들리죠? 네 들려요. 소리 들리죠? 여기서 탈을 쓰고 있으면은 갔어요. 지금 갔는데 한 번 더 들려야 됩니다. 지금 한 번 더 들렸죠? 걸룸 보이가 가는 소리까지 들었어야 돼요. 네. 방금 여기를 확인했으면은 맹글을 봤었을 텐데 막 걸룸 보이 오고 막 약간 난리 났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소리가 들리면 그냥 탈을 써주시면 돼요. 맹글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사운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방금 침착했어요. 맹글은 다른 애들보다 약간 좀 특이해요. 다른 애니마트로닉스들은 2에서는 이렇게 바로 죽이거든요, 저를. 아, 그렇죠. 아니, 몇 번은 네. 바로 죽이는데 맹글은 여기 있다. 네. 그러면 제가 CCTV를 봤어요, 모르고. 네. 탈을 안 쓰고. 그럼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맞아, 거기 매달려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진짜 그냥 탈 쓰고 기도해야 돼요. 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혹시 안 오게. 혹시 안 올 때까지. 근데 거기에서 모르고 또 CCTV를 한 번 더 봤다. 그러면 이제 맹글이 한 번 더 쳐요. 매달리는 거 귀엽다고요?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천장에서 내려다 보고 있을 텐데 귀여워 보이는 거 맞나요? 막 침 뚝뚝 흘리면서. 이러면서 막 그냥 이게 쳐다보고 있을텐데 CCTV에서 태엽을 돌리고 있을 때도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네. 이렇게 얘네가 CCTV 강제로 내립니다. 강제로 아. 내리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 보자 하면서 내리는 거군요. 그죠 그죠. 너 프레디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프레디인데요? 프레디인데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계는 침이 없잖아요. 뭐 기름이라도 떨어지겠지. 기름군 침 쓰니까 좀더 아. 애들이 착해가지고 탈 쓰고 있으면 이 악물고 모르는 척 해줘요. 자 맹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선 그냥 여기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탈을 쓰고 있으면 됩니다.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갔죠? 간 거 같죠? 소리가 너무 빨리 들리면은 네.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했다. 근데 갑자기 쓰자마자 환풍구 소리가 들렸다. 그럼 얘가 간 게 아니라 이쪽이 온 겁니다. 아, 반응 속도 되게 빨랐어요. 뭐 저니까요. 지금 약간 늦었어요. 지금 살짝 애매한데 이게 벗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살았네요. 아 다행이다. 5시 죽었으면 너무 꿀받았거든요 이게. 와 진짜 오. 죽었으면 진짜 마음 아팠겠다. 아, 그러게. 진짜 간발의 차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이제 기본적인 공략 방법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5일차 이후부터는 좀 말없이 빡겜. 이번엔 좀 빡겜 모드. 좋습니다. 아 이곳! 그러지 마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CCTV 내려오고 그래. 으갱! 자 지금 맹글도 같이 왔는데 얘가 없어진 것과 동시에 맹글도 같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소리 사라졌죠? 근데 벌룬보이가 지금 왔어요. 이러면 이제 오르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자 소리 들리자마자 지금 이러면 오르골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바로 감아주는데 좀 여유롭게 감아주면 됩니다. 이 정도 절반 정도 감아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감아주면 돼요. 와 방금 좀 위험했어요. 솔직히 방금은 그렇게 큰 얘기는 아니었어요. 한 네. 5일차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진짜 곤란한 때는 여기서 이제 벌룬보이가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가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빨리 감아야겠다 하고 여기만 확인했는데 여기에 이제 구형 보니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나요. CCTV를 못 보니까. 아 진짜 5일 밤이 이제 끝도 없이 있다. 6일 밤이 얼마나 오래진 거야? 6일 밤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연달아서 막 오니까. 불쾌한 골짜기. 거의 닦였다. 10 9 8 오 이거 딱 맞으면 레전드인데. 6 과연? 5 4 어? 3 나 프린이 믿고 가만히 있어야지. 1 0 땡 안 되는데? 오! 미친 거 아님? 거의 딱 맞았어. 레전드 찍었다 지금. 유튜브 각 제대로 찍었다. 생체 시계. 생체리도 미쳤다. 아 유. 자 5일차 완벽하게 클리어했고 바로 6일차 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5일차랑 6일차는 큰 차이가 없어요. 2는
와, 이게 진짜 풀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네. 다 감는데 네. 아닌 경우에 거의 다 풀렸다 하면은 네. 꼭 반 정도만 감고 확인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 사이클을 조금 빨리 돌리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이상 무 이렇게 이제 뭐 거의 그냥 환풍 소리 계속 들리죠. 혹시 눈뽕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진짜 기계 같아요 형. 완벽해요 뭔가. 이제 계속 오잖아. 네. 딱 봐도 계속 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써줘야 돼요. CCTV 내리면. 방금은 이 자식이 강제로 내렸거든요 CCTV를. 네. 깜짝 놀랐지만 나니까. 프레디는 골든 프레디는 그냥 이렇게 가면 쓰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가면이 무적이네. 환풍구 소리가 맹글. 후반되면은 진짜 엄청 들려가지고 얘가 간 건지 온 건지 판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판별하는 방법은 그냥 이제 모자 쓰고 한 5초 있다가 벗으면은 거의 100% 갔다고 보면 돼요.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그게 미처 안 될 때는 그냥 입 닥치고 칼 쓰고 있어. 난 프레디다, 나는 프레디다. 그지.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와, 진짜 계속 오네. 그니까요. 아니 확실히 난 못 느꼈는데 프리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5일차랑 6일차랑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와, 엄청 빡세다. 미쳤다. 괜찮아. 진짜 말해서 6일밤이랑 완전 다르다니까요, 5일밤이. 괜찮아요, 이 정도쯤. 이게 좀 맹글이 왔을 때 애들이 이렇게 눈앞에 와 있으면은 네. 이게 동시에 판정이 돼요. 그러니까 개꿀이던데요. 탈을 쓰고 있는 네. 판정이 동시에 입혀져서 맹글도 가고 얘네도 가고. 아이궁야. 맹글 또 왔고요. 야. 파란색 보니도 왔네요. 야, 한 번도 안 죽고 프레디 2 클리어. 근데 또 이거를 또 프리니는 1분도 안 돼서 다 깨드리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프레디 1과는 커맨드가 진짜 좀 달라요. 프레디 1 때 좀 낚시를 했잖아요? 막 코 누르고. 근데 얘는 진짜 코랑 인중이니 삑소리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게 먹혀요. 커맨드가. 커맨드 자체는 똑같은데 1은 저걸 안 해도 됐어요. 근데 2는 무조건 저걸 해야지만 넘어가게 하나를 더 추가해놨어요 제작자님들이. 진짜야? 네 진짜로. 진짜 낚는 거 아니요? 너 이제 아직 안 돼요 이거. 이만큼 진심이다 이거 좀. 나 순수해서 네. 믿는다고. 아니 진짜예요. 근데 이게 1챕터만 저걸 누르면 2챕터부터는 저걸 안 눌러도 커맨드만 입력해도 넘어가. 아 뭐야 안 눌러도 되는 거네. 아니 1챕터 눌러야 돼요. 진짜 눌러야 돼? 네 진짜로. 이거 불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는 F2 누르고 컨티뉴를 누르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있습니다. 역시 스피드런 장이 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단축하려는 단축을 해야 되죠. 프레디의 피자가게 1은 F2를 누르면은 저게 안 돼요. 이게 프레디 1은 F2를 누를 경우 원래 깼던 챕터를 다시 해요. 근데 이거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돼요. 메인 메뉴로 가게 되면. 그래서 2에서만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A few inches later.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엔딩. 그리고 아까 뭐 형 6일밤 뭐 적들 보잖아요. 프레디 엄청 보잖아요. 6일밤도 그냥 들어가서. 너무 허무하죠. 하지만 형의 이제 정석 플레이도 봤다면 뭐 이런 커맨드도 있다 이런 것도 알면 좋잖아요. 그렇지. 네. 따라라라랑. 아씨. 전화를 끊고 해야 되는 건가? 아 원래는 조금 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야 돼. 전화 시끄러우게 계속 끄는 거예요. 전화 끄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그 유명한 커스텀 라이트도 된다는. 아 그쵸. 이게 6일차를 다 클리어하면은 이제 커스텀 라이트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애들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안 나오게도 할 수 있고 0으로 이렇게요. 하면은 이제 꺼지는데 모든 애들은 다 20으로 하면은 진짜 정신없이 뛰쳐나와요. 맞아요. 이거 7일 밤이라 뜨잖아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커맨드 입력하기도 전에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후린이라면 나라면 지금 기다려. 몇 초만. 제발 몇 초만. 나 지금 무서워. 나 지금 무서워. 몇 초만. 나 지금 굉장히 토조해요. 왜 안 넘어가지지? 됐다. 저 긴장했어요. 아니 아까 진짜. 순식간에 나온 데가지고 근데 벌써 하이 뜬 거 맞죠? 그래서 저 이제 얘기해야죠. 바이. 하이 바이. 네. 아 똥 살 뻔했네. 이렇게 하시면 7일째 밤 5월 20. 와. 클리어. 쩔었다. 맘마메야. 프레디의 피자 가게, 플레미오 공략가 이런 커맨드도 있다.
즐거웠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 또 부탁드리고 플레이밍형 유튜브도 이렇게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러면 녹화 종료하도록 하죠. 유방.